오늘은 안면마비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인 별마비, 흔히들 구안화사 혹은 와사풍이라 불리는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이 돌아가는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뇌졸중과 같이 뇌에서 발생하는 병인지 아니면 뇌에서 나서 얼굴로 가는 말초성 안면마비에서 발생하는 병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인 별마비, 흔히들 구안화사 혹은 와사풍이라 불리는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안화사, 와사풍 등으로 불리지만 용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냥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인 별마비라 부르겠습니다. 안면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 중 하나인데 뇌관이라고 하여 뒷머리 부분에서 나와 앞으로 주행을 하다가 귀의 앞쪽으로 나와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입니다.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해준 역할을 한 동시에 이 신경은 혀의 앞부분의 미각과 눈물샘, 침샘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으며 또한 귀에 청력에 영향을 주는 근육을 지배하여 청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신경이 뇌에서 나와 얼굴까지 오는 경로상에서 병이 발생하게 되어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바로 별마비입니다. 별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신경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신경 주위에 염증과 부종이 생기면서 얼굴 부위에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의 원인으로는 혈류순환 장애, 염증, 그리고 차가운 온도에서의 계속적인 자극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안면마비가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목 뒷부분을 해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다가 얼굴이 마비된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때 별마비, 즉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진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치료받은 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 모양을 보시면 우측 입 주위의 근육마비로 인해서 입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눈을 감는 경우에 좌측 눈은 잘 감기지만 우측 눈은 잘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을 지를 때 우측 이마 근육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전형적인 별마비 증상이며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마 주름을 지을 때 양쪽에 차이가 없다면 별마비가 아닌 뇌졸중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별마비는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며 흔히들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질병이 바로 이 별마비입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추울 때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바이러스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계절병 발생 빈도를 보면 날씨가 추운 겨울에 좀더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저희 병원에서도 여름보다는 날씨가 서늘해지는 가을부터 별마비 환자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면마비로 병원에 오시면 처음엔 진찰을 하여 어떤 질병인지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정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안면신경에 대한 신경전도검사와 관련 반사신경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고 이에 예후를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 데이터를 보시면 안면신경이 손상된 부분에 이렇게 신경마비로 인해서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나면 스테로이드와 혹시 필요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약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 복용과 함께 중요한 점 하나는 눈 주위의 근육이 마비로 인해서 눈이 감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눈에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마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안대를 사용해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눈이 다 감기지 않으면 눈에 감염이 잘 생기니 잘때 안대 착용은 꼭 필수입니다. 별마비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기간은 대략 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한 많은 회복을 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관련 치료를 시행하고 또한 얼굴 근육에 좀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침출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IMS를 하여 근육 내 자극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치료가 한방에서 하는 침치료인지 아니면 양방의 근육 내 자극치료인지에 대해서 의사와 한의사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원에서 이를 한방치료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직접 이러한 시술을 할 수는 없고 한의원의 침요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개월 정도 안에 회복이 되는데 간혹 고령의 환자분이나 혹은 기저질환으로 당뇨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복이 되지 않고 얼굴에 비대칭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처럼 골든타임이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할수록 더 빨리 호전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신경이 호전은 되었는데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잘못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굴 근육에 비정상적인 동조운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위 근육을 사용하여 웃는데 눈이 저절로 감긴다든지 혹은 반대로 눈을 감는데 입술 주위가 저절로 움직여지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마사지와 운동 치료도 같이 시행하여 이러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오늘은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벨마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에 집에서 할수 있는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